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오늘은 롯데 불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소 생소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불펜의 승계주자 실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펜 투수들은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등판하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6회 2사 2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선발 투수에 이어 등판한 불펜 투수가 보통 이런 상황을 승계주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불펜 투수가 적시타를 맞았다. 이 상황에서 자책점은 앞서 던진 선발 투수의 책임이지 불펜 투수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불펜 투수는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승계주자는 홈으로 들여보내면서 정작 자기의 책임주자는 귀신같이 잡아내는 선수. 쉽게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뒤지기 못한 것 같은데 시즌이 끝나면 희한하게 평균 자책점은 낮은 선수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롯데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던 롯데 2019년 중에서도 롯데 불펜 투수들은 희한하게 승계주자 실점률에 대해서만큼은 리그 중간은 했습니다. 리그 평균이 34.1%였어요. 근데 롯데는 33.4%로 리그 정확히 5위를 했습니다. 키움이 27%로 리그 1위, NC가 38.3%로 리그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롯데에서는 특히 김원중, 김현수가 승계주자 실점률이 0이었습니다. 박시영, 손승락, 진명호, 오현택이 리그 평균보다 낮은 승계주자 실점률을 보였는데요. 김현수와 손승락이 FA 부상선수와 은퇴로 인해서 떠났지만 박시영, 김원중, 진명호가 그 공백을 잘 메워주리라 기대합니다. 이들과 반대로 승계주자들에 대해서 자동문이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조문근은 무려 승계주자 실점률이 80%로 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거는 승계주자가 있었으면 거의 대부분 실점을 허용했다는 얘기가 되죠. 송승준, 홍성민, 이인복, 윤기련, 박근홍까지 승계주자 실점률이 50%가 넘었던 정말 불펜 투수로서는 좀 실격인 선수들인데요. 이 중에서 홍성민, 윤기련, 박근홍이 모두 롯데 유니폼을 벗은 상태라 걱정이 조금은 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보다는 허문해 감독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거죠. 바로 전 소속팀인 키움에서 마무리를 맡았던 오주원입니다. 2019년 시즌 50경기 이상 등판한 불펜 투수들 중에서 승계주자 실점률이 0인 유일한 선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오주원이 회춘에서 잘 던진 것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2019년도 50경기 이상 등판한 불펜 투수 중에서 승계주자가 자체가 가장 적었습니다.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승계주자가 적은 상황에서 등판했을 때 불펜 투수는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주원 케이스입니다. 2020년 롯데 불펜 운영에서 이 오주원 케이스를 반드시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유는 불펜 투수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케이스, 불펜 투수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흔들리는 상황이 바로 주자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계주자죠. 승계주자 없이 불펜 투수를 마운드에 올리는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